코어 리스를 하시는군요. 투어리스. 이거 안 돼. 이거 투어리스도 잘 만들긴 했는데 맵이 너무 이상해. 맵이요? 네. 왜 이리 좁게 만들었을까요, 그래? 그니까 이 이게 돌아. 같은 라인의 페른버스가 더난것 같아요. 아, 길좀 넓게 좀 해주지, 진짜. 이큰 버스 불러놓고, 이 마자한 건지 수리비 더 나오겠네. 이게, 씨, 어제 달린 도랑 다를 게 뭐여, 이게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얘네 설명이 너무 불친절해. 와, 씨. 아이씨, 내 큰, 이런 도로였으면 내 배차 이거 안 했었겠는데, 씨. 아, 이것도 하다 말았는데. 이거 원래 멀티플레이 나온다 그래서 샀던 거거든요, 옛날에. 아, 그래요? 예. 네. 여기서 멀티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? 그래가지고, 와, 했는데. 개발자가 업데이트를 안 하네? 잘린 거 아닐까요? 아니면 집에 갔구나. 얘네가 갑자기 업데이트를 안 하더니 갑자기 페른버스 시뮬레이터에 갑자기 열정을 쏟기 시작하더라고요, 집새끼들. 그러고 보니 요얘글 근데 요 조그만 섬이라서 업데이트하기 너무 한정적이에요. 뭐맵 으아 길 잘못 들었다. 그러니까요. 뭐한 바퀴 돌면 되죠. 안돌 거예요. 뒤에 차 없기 때문에. 좌회전을 하나, 우회전을 하나, 차선 다 몰고 가야 되고, 이거 참. 쿨러 열심히 돌고 있네. 열 식히고 있네. 아, 이거 에어컨이에요, 에어컨. 네, 에어컨이요? 네. 제가 알기론 저가 엔진 열 식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에어컨 끄면은 멈춰요, 이렇게. 어? 그러네. 자연 흡기네. 야, 펌버스도 아쉬운 게, 이렇게 큰 버스 불렀으면 손님이 그래도 좀 많이 타던가 이래야 되는데, 끽해봤자 10명? 10명 태우고 갈 바에 안 하죠, 이거. 씨, 뭐, 버스에서 죽으란 얘기다, 이거. 그치, 소형 버스가 짱이지. 운전도 편하지. 그래도 관광버스는 승객이라 많지, 펌버스는 승객 없어요. 할 때마다 많이 타면 10명. 길참 여기 진짜 지랄맞은데. 아, 또 거지 같은 길 나오는구만. 야, 이런 길 가게 할 거면 수동 미션 나오게 해야지. 수동이 더 편하겠구만, 여긴. 와, 좁다, 좁다. 디오님은 그냥 오프로드를 게임에서 또 즐기시네. 종류별로 즐기시네. 하필 배차 받았는데 길이 거지 같은 거 골라가지고. 근데 저 길로 가면 아예 이거 도로도 없어가지고, 이거 버스잖아요. 그 차체 길어가지고 바닥에 닿아가지고 가지도 않아요. 맞아, 그런 데도 있고. 아, 그리고 고속도로 있는 것도 쪼만한 것도 잘못 만들어가지고. 그 고속도로를 할수 있으려면 저 국도다 만들지 말든가, 그럴 거면 진짜 그러니까 씨 맞죠. 혈바꾸러워. 너무 좁아.
아니 저기 비행기 뜨는 공항도 있는데 왜 제주도처럼 좀길좀 널찍널찍하게 만들 수 맞아. 있을 법도 한데 이 맵을 와 이리 이 일부러 재밌는 거는 공항도 길이 좋을 것 같아. 공항 들어가는 입구 나가는 입구가 존나 좁아 진짜. 제발 여기 관광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. 딱히 볼 것도 없어 보이긴 한데 솔직히. 그거 있다. 그거 기사의 극한 직업을 볼수 있다. 아이씨, 이거 왕복 루트라서 또 와야 되는데 여기. 아이. 왔던 길 다시 돌아와야 되네. 갔던 길. 어제 진짜 핸들봉 살까 고민 진짜 많이 했어 이거 때문에. 지금 진지하게 핸들봉 아빠 차 있는 거 떼어와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. 아 지금 차들 많이 안 다녀서 다행이지. 차라도 다녔으면 씨. 아이, 미니버스 타고 올걸. 이럴 줄 알았으면. 역시 패드는 미니버스가 짱이야. 아 필요 없어. 그것도 있다. 벤츠 미니버스. 네. 어이씨. 아니면 초기 시작할 때 주던 그 차는 어디 갔냐고. 한번 타고 안 보여. 못 생겼잖아, 근데 그거. 아. 못생기겠는데 그거만큼 편한 건 없잖아요. 아, 편하긴 한데 너무 못생겨가지고, 아, 진짜. 그거 아예 사지도 않았어요, 그거. 이게 좌회전이야? 이게 우회전이, 우회전이야? 다를 게 없지, 이게 무슨. 그렇죠. 아, 여기가 그거네요. 이제 반환 지점. 차 돌려야 됩니다. 이. 오케이. 미니버스였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돌리면 되는데. 아니, 이 사람들 그냥 건너와서 여기 탔으면 좋겠다. 그것도 아이디어네. 야! 야! 하이치어도 멀쩡하고. 야! 우와! 하이치면은 차가 멈춤. 오, 식당 있다. 다 내렸나요? 다 내렸구만. 차를 어디서 돌리란 거요? 아, 주유소에서 돌리라고. 주유소 더럽게 좁네. 온 김에 기름을 넣을게요. 온 김에. 아우, 좁아라, 씨.
걷기는 맞네? 봤나요? 안 봤고. 아니 뒤에 문은 장식인가? 왜 뒤에 안 타 이 사람들? 뒷문이 이거 저 뒤에는 화장실이잖아요. 맞아요, 화장 똥간이죠. 아, 화장실도 아무도 안 쓰잖아요. 근데 저 같아도 저 안 쓸 것 같아요. 어 뭐야 이 정수기도 있네. 예. 온수기. 야 꽉 찼네 그래도. 야 오늘 장사 잘 되는구만. 이 사람들 다 벌 서는 자세로 앉아 있어. 물을 이제 벌 서고 있는 있을지. 여기 무슨 얘네는 뭐 교도소 가는 것도 아니고. 가정교육 잘 받았네. 안에서 지나가면 안 된다. 그러게 폰버스는 휴대폰 벨소리를 진동으로 안 해놓고 대놓고 이상한 기침 소리도 하고. 그에 비하면 진짜 매너 있네 이 사람들을. 아 이게 또 가야 돼 씨. 여길 또 가다니. 제가 볼 때 이 게임 버린 것 같습니다, 개발자가. 아예 100% 던졌다니까. 업데이트 할 껀딱지가 없으니 이게 무슨. 아니 최근 업데이트만 봐도 차량만 업데이트 했지 도로 개선을 하니 도로 개선. 근데 저 섬을 배경을 한 게 저의 무리수예요. 아니면은 섬을 찾아서 여러 개를 하든가. 그럼 옮겨댕기는 맛이라도 있지. 아니면 저기 뭐 하와이를 따와서 뭐 그렇게 하던가. 이것도 아니고 이 더 보도 못한 섬이. 섬 지도 봤어요. 무슨 난 돈가스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. 돈가스 닮긴 했네. 누가 이 돈가스 붙여놨노 이런. 아유 좁아라 씨. 돈가스 일리.
좀 기다려봐라, 친구야. 좀 지나가자. 지나가자, 지나가자. 뭔가 있네. 와, 좁다. 인사를 하네?
다 내려온 것 같은데. 아닌가? 아직 좀더 가야죠. 이런. 이런. 이씨, 알프스 뭐, 더한 곳인. 자, 어떻게 보면 알프스는 양반이었어. 아, 그건 그냥 고속도로죠. 그치, 그치. 여 기관차 끌고 난리 날걸요, 여기. 거기 못 돌아요, 일단. 일단 못 돌아. 어이씨. 이 모드로 이맵 만드는 사람 있으면 상을 줘야 되겠는데. 이거 첫 보스 바이런. 좀만 더 빨랐으면 자빠졌다. 승객이 이제 소송 건다 이제. 장사 접어야 돼. 이거 영상 못 올립니다, 이거 이러면. 와, 근데 사람 많구만. 뚜뚜루뚜뚜. 아유. 아, 맞다. 공지 봤어요? 네. 고맙다고 걔네들이 지네들 사진도 보내주네. 사진 안 줘도 되고 돈으로 주면 좋겠는데. 그쵸. 사진 나도 줄수 있는데. 돈을 주든가 아니면은 우리 회사 한 놀러 와봐라 이런 걸 주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. 회사 한번 놀러 와봐라는 얼마야 그게. 아, 직원이 저리 많은데 게임 와 저리 못 만들었을 거. 나름 열심히 만들지 않았을까요? 네?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그 정도 아닐까요? 네, 걱정스럽네요. 한국어 잘 모른다던데. 안 그래도 모른데 사투리로 얘기를 했다 보니. 알아서 잘 번역해보자. 이 기회에 사투리 배우는 거죠. 그래요. 원래 외국말 배울 때 여기랑 사투리 배운 게 제일 빨라요. 그쵸. 그래서 그 미국 애들이 한국 들어와서 제일 빨리 배우는 게 경상도 말이잖아요. 에 그리고 실제로 언어학자들이 말하는데,
한국 언어에서 외국어를 제일 배울 수 있는 언어가 경상도 사람들이래요. 저 호주 언어. 가가지고 외국인한테 사투리로 다 알려줬잖아요. 그리고 한국어 놀러 오면 꼭 써, 이러면서. 자, 새 차로 갑시다, 이제. 어차피 또 더러워질 거. 여기 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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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! 이씨. 와, 씨. 못 받고. 와, 방운전 지렸다, 씨. 밀어버릴 걸. 가서 보복 운전해야겠다. 아, 근데 차가 너무 빠른데? 와, 방지턱이다. 오오오. 우리 기사님은 안 오네요. 여기요. 아직 그건가? 삼촌한테 잡혀 있나?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허. 어디서 열심히 당근을 흔들고 있을지도. 이따가 끝나고 그릇 몇 그릇 닦았어요? 물어봐야겠다. 우와, 오. 뭐지? 길 잘못 들었나?
비싼 거. 어, 더럽게 시끄럽네. 안민타. 여보세요. 민이나. 네. 뭐 하십니까? 새 차요. 지금 저 새 차는 거 지켜보고요.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 듣겠어요. 아. 하나도 안 들렸다. 네? 아, 시끄러운데? 우리는 세차 소리를 못 듣지만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. 그렇구나. 아 근데 소리가 안 나네. 소리가 왜 안 날까잉? 아? 아 우리만 안 들린다고? 아 이거 착한 사람만 들려요. 아 그렇구나. 네. 우린 안 착해서. 아우 하루 나 안 기다렸지? 뭐하고 계셨습니까? 지금 일어났는데. 지금 일어나신거요? 아침밥 드셔야죠. 지금 일어났고 계속 자꾼데 또 산 또 산다고요? 어 이거 밤낮 바꿔야 돼 안 되나? 하여튼 오늘 게임 안 할 거임. 어 기다리지 마라고. 내 생각에는 일단 새벽 한 3시쯤 일어나서 앞바퀴 돌고 왔는데. 안 돼, 나의 계획을 발표하지 마. 느낌이 새벽 3시쯤 되면 이제 겜매로 하루 자. 형 잠이 안 온다. 보고 올 것 같은데 새벽에 축구도 있겠다. 안 잘 거 뻔히 하니까. 어, 축구예요? 오늘 브라질하고 있잖아. 아, 그래요? 새벽 4시에 있잖아. 아, 원체 관심이 진짜가... 없으니까. 기자가 망언하던데 새벽 4시에 브라질과 한국. 기자가 망언하던데 모르사나 진짜가 직장이 못하네. 아니 광화문에 직장인들 모이잖아요. 이거 100% 연장전까지 가면은 아침 7시까지 가니까 출근 준비 미리 해서 응원하러 가보라고. 기자가 망언하던데. 맞네. 이기면 다행인데 적구가 내가 뭐하고 싶은데 하필 브라질이다.